여러분, 이렇게 제 생일을 축하해 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여기를 만나기까지, 이 편의점을 만나기까지 정말 대박이었어요. 생일 축하 만들라고. 제 생일이 더 중요하거든요. 나 38이지만 보름달, 보름달이 뜨기 전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. 음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대여는 사람 당신의 잠 속에서 그 사람 맡고 있지. 올해도 작년에도 이렇게 제가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멧돼지 부르게 할 수 있어. Thank you very 감사. 아, 목말라. 내가 진짜 여기가 진짜 홍대인가봐요. 나 홍대 모르거든요. 홍대 안 다녔으니까. 내가 잠을 갖고 왔지. 아스파탐이 없어. 어머, 없는 거야. 나 잘 골랐네. 오, 근데 생막걸리처럼 엄청 빠르진 않고 한두 달? 한두 달이에요. 유통기한이. 오늘의 생일을 축하해주신 이 하이니켄 컵에도 감사드립니다. 왔다. 진짜 시원해 됐으네. 여기가 진짜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홍대면 편의점이 엄청 많을 줄 알고 그렇긴 많아요. 근데 야외 테이블에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있어도 햇빛 쨍쨍인 거예요. 저는 뭐 시커멓게 타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다 되는데 그 카메라가 아야 하면 저 카메라 안 되거든요. 내 전 재산이라서. 그게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 그냥 식당을 가자 이러고 갔는데 또 홍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다 체인점이 엄청 다 그런 데밖에 없어가지고 난 백반 먹고 싶었거든요. 백반집이 없는 거예요. 순댓국은 얼마 전에 먹었고 또 고기는 너무 더워서 싫고 오늘은 생일이니까 황제처럼 굽기 싫거든요.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포기하자 하고 어느새 상수 쪽으로 와서 포기하자 했는데 여기가 딱 나타났는데 밖에서는 테이블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그냥 뭐야? 이러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안에 테이블이 엄청 많은 거예요. 보니까 여기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. 다 외국인들. 내 생일은 죽을 한 법은 없어요.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뿌듯합니다. 그리고 이건 안 데웠어요. 여름 차가운 거 너무 더워가지고 엄청 걸었어요. 진짜 와 땀이 안 보이지만 줄줄줄줄줄 제가 쫄티를 안 입는 이유는 곁땀이 진짜 새로 발견한 게 뭐냐면 너무 대화를 하고 싶어서 새로 발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저는 긴 반팔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접히지 않아요. 여기 축축한 거예요. 나 새로운 땅균형 발견했잖아. 여기 이제 나이 드니까 여기서도 땀이 줄줄 나네. 배고파. 아니 또 너무 짜증난 게 여기 혓바늘이 지금 부었잖아요. 지금 나는 왔다가 봐봐요. 엄청 부었죠. 근데 나는 이런 입술을 갖고 싶어. 안쪽이 뚱뚱 부어서 이렇게 두꺼워졌는데 짧아. 저 원래 나는 솔로 안 보거든요. 근데 이제부터 챙겨보잖아. 이제 21기 시작. 진짜로 여기 너무 시원하다. 와. 저도 몸만 키웠었거든요. 걔 이름이 진짜 멍청이었고 병원 갈 때 창피하니까 멍이라고 했거든요. 없다가 병아지들이 술 먹을 때 아니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 먹을 때 입안에서 거기를 확확 이렇게 돌리잖아요. 음식물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혀를 못 움직인대요. 그 상태 개 같은 상태라서 팔쪽으로 씹어야 되나? 와 이런 좋은 오 여기 많이 오세요. 여기 외국인들 되게 많아. 밥 빠를 때 못 먹겠나?
막걸리 줬다 갔네. 내가 요즘 라면 안을 샀죠. 점심시간이 나서 사람이 많을까봐 걱정했는데. 하이네켄 편이 딱이네. 오늘 생일은 집을 치우고 촌스럽게 생일을 챙겨요. 난 나중에 부록 챙길 거예요. 부록. 그 환갑처럼. 이번 생일도 아빠랑 저랑 생일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. 근데 아빠는 음력으로 챙겨서 음력 생일이 내 양력 생일이랑 거의 일주일 정도 전후더라고요. 그때 또 아빠 챙겨서 나는 그냥 깍두기가 되겠지. 나는 가족들한테 관심 받는 건 싫어서 괜찮아요. 난 그게 좋아. 아, 이것 때문에 허리로 떳떳이 안 된다. 아, 뜨거워. 이게 바로 회귀의 과정입니다. 작년 생일에 라이브를 안 했었죠. 작년에도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계획은 하고 있었거든요, 생일에. 이번에도 하고 싶은데 아, 또 안 하겠지. 게을러 터져가지고. 홍대를 안 다녔는데 홍대로 가끔 오잖아요. 홍대 다니고 싶다. 여기 옆에는 다 주택가네. 저는 대학생 때 홍대 여기 다니면 지금도 그렇지만 4주 타로 엄청났잖아요. 저는 20대 때 홍대 와서 4주 카페를 가서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나요. 밥도 나오고. 그냥 밥집인데? 아니면 스파게티 집인데? 사진을 볼 수 있는 거지. 신청하면 이렇게 분명히 기억나는 게 난데 31살 때부터 저는 날파리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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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날라가. 어머 얘는 미쳤나 봐. 오 얘는 먹으면 안 되겠다. 기억나는 게 저는 대운이라고 10년마다 바뀌는 일 때문이에요. 저 완전 잡지식 많거든요. 그래서 21살 31살 41살 바뀌는데 41살 때부터 똑똑히 기억난다. 결혼운이라 했다. 30대에 보니까 41살 때가 결혼운이라고 한다. 약간 말이 빠른 게 빨리 하려고 그냥 열받으니까 너무 좋네. 아, 2차까지 해야겠다. 여기 비빔면 전부 도시락도 있어. 진짜 기분 좋아요. 진짜 이런 거 발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언니 정말 아, 행운이에요. 신어 뭐라고 아파. 우리 집 보다 시원하다. 내 방보다 시원하다. 내 방에 에어컨 없거든요. 아 요즘에는 차갑게 먹어야 된다. 차갑게 먹을까 맛있네. 오늘은 또 제 생일이라고 혜지 언니가 또 도시락 만들어 주셨어요. 대기업에서 자꾸 나 얼음컵 샀는데 기다리면서 얼음컵 잠깐 넣어놓는다 했는데 안 갖고 왔네. 이거 얼음컵 따라 먹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조금씩 얻다가 생일이 뭐 어떻게 본인을 챙겨요. 우리 엄마가 백지조직이 아픈 날인데 저는 자연분만을 하셨대요. 근데 왜 머리가 이러지? 모유도 많이 먹었다는데 육아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몰랐대. 그래서 엄마가 언니 사실 뭐 어렸을 때 진짜 사정턱에 요즘 애들 소세지 팔이라고 그게 너무 귀엽잖아. 팔 막 접히고 근데 그게 막 사중으로 접히고 막 이런 거예요. 돼진 거예요. 그래서 엄마 언니 왜 이래 그랬더니 울 때마다 모유를 먹였대요. 아무런 상지식이 없으니까 울면 무조건 배고픈 거다. 그렇게 나중에는 편식을 했다던데 모유를 먹인다고 해서 이게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아. 여기가 마치 홍대 브런치 카페 같은 느낌인데 어느새 다 나갔어.
요즘 브런치 카페에서 홀리도 참 이쁜 거 왕정 같은 거 마시면 이 맛이지. 케이크도 지겹고 이 보름달빵이 그게 있어요. 또 깝쳐가지고 단백질 보름달빵이 있는 거예요. 그걸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먹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다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. 제가 간검사 있잖아요. 저 1년에 만나거든요. 간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라서 복부 다섯 군데요. 뭐 신장, 체장, 뭐 간 어쩌고, 갑상선, 뭐 경동맥, 대동맥. 그러니까 완전 애기간이라는 거여서 응? 왜요? 저 일주일에 두세 번 술 먹어야 되니.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별로 안 드시네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예 이러고 근데 너무 애기간이라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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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는 내 안에 이거 맛있네. 당뇨에 대한 거는 약간 마른 당뇨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커피는 아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처음을 한 달에 두세 번 여자는 막 호르몬이 막 난리쳐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때 진짜 땡길 때가 있어요. 그때 스타벅스 콜드브루 바닐라 라떼? 아닌데? 바닐라 콜드브루인가? 근데 그것도 액상과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민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먹을 때는 걸으면서 먹거든요. 왜냐면 밥 먹고 나서 식후 30분 걷는 게 당 떨어지는 당 혈당 스파이크 안 올라간다면서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단 커피를 먹을 때는 그냥 거의 원래 뚜벅이니까 걸으면서 먹었어요. 그래서 그런가? 췌장, 신장, 간, 허파를 봤나? 다섯 가지 봤는데 다 깨끗해대요. 애기야 애기. 아, 이 짓거리 한 10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1차 갑니다. 아니 사실 나가기가 싫은데 더워서 소주를 먹어볼까? 기다려봐. 아까 얼음컵 막혀놓은 거 아니 얼음컵을 쓰려고 얼마나 맛있을 거야? 사람이 대가리를 굴려. 근데 음료수 먹는 집 아시겠다. 하지만 나쁜 귀집이니까 그런 건 안 해요.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. 하지만 도전이 안 있고 어우 이렇게 빵이 제일 맛있냐. 유명한 거 다 있네. 공산충 전보도시나 서술대학은요. 근데 그걸로 진짜 살려고 했거든요. 또 소시지를 놀래켜 줘야지 했는데 소시지는 권태기예요. 나 혼자만. 걔는 어차피 날 사랑하지 않아. 널 사랑하지 않았겠지. 아까 날파리가 똥 싸서 나름 결벽증이는 안 돼요. 와, 내 년생일은 어떨까? 행복할 것 같아요. 내 년생일도 편의점에서 보낸다면 멀쩡하게 간이 지금처럼 베이비란 거잖아.
이렇게 제 생일 파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년 생파에도 팬이 되면서 봐요. 잡잡 구독 잡잡 좋아요.